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왜 놀이가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은 건지, 또 머리가 좋아지는 놀이는 뭔지, 그리고 어떤 장난감을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아이가 진짜 재밌어할 마트에선 절대 팔지 않는 엄마표 창의력 놀이감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뇌와 놀이 뭔지는 잘 알겠지만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을 어저께 밤에 자면서 했죠. 왜요? 저는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정말 말뚝박기의 신이었어요. 너무 뛰어놀았는데 네. 두뇌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농담하지 마세요. 겸손함은 뭐지? 우리 김생민 씨 같은 국민 MC가 이렇게 탄생된 것은 아마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놀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놀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성과 또 창의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굉장히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이를 통해서 그 뇌가 똑똑해지고 또 창의력이 풍부해지고 창의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노는 동안 뇌는 크고 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놀이가 얼마나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요. 정말 깜깜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그렇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옆집의 엄마도 그렇고 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들어와 좀! 할 때까지 놀았어요. 그리고 자전거 많이 탔고 막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까 무릎이 성할 날이 없어 항상 피 철철 흐르고 막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요즘엔 그럴 수가 없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놀이터에도 엄마 아빠 항상 같이 있고 좀 아이가 저기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뛰어오면서 딱 안기면서 아 우리가 뇌가 잘 발달하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뛸 공간도 없고 가려면 딱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이렇게 블럭만 쌓고. 좀 뛰어놀아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뛰고 구르고 뒤집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뇌가 신경망이 하나하나씩 활성화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시간을 내서요. 매일 조금씩 20, 30분만이라도 아이하고 딱 앉아서 좀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신다면 일주일에 한 3, 40분 정도는 꼭 놀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어머님들이 야 좀 나가 놀아라. 놀이터 좀 갔다 와. 운동장에 나가. 라고 좀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바글바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놀이터에 못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어머님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애들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만 노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 그냥 3 곱하기 3이 9인 것을 그 9구단을 외우는 것보다는 앞구르기, 뒤구르기, 점프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예. 아이의 뇌는 공사중. 지난주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령별대로 이렇게 놀이가 좀 다르면서도 손발에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놀아줄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뭘 할 수 있지? 그걸 이해하고 놀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목도 못 가는 아이한테 막 그 다른 뭐 책을 읽히고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아이 목도 못 가는 아이한테는 그냥 들고 안아서 눈 맞춤하고 옹알이를 따라서 오르르 까꿍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목을 가누게 되고 아이가 이제 좀 잡고 일어설 정도가 되면 이제 까꿍 놀이를 하는데 그 왜 가리개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갈았다가 까꿍 하는 놀이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뇌 발달을 얼마나 촉진시키는지 아세요? 기억력. 아, 이 가리개 뒤에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네. 그런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게 바로 좀 전문용어로 대상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확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18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하면 애들이 시시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뒤에 엄마 얼굴은 늘 있다는 늘 걸 아니까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웃지도 않아. 커튼 딱 가면 커튼 치우지. 아이 장난하지 마. 시시하다 그럴 때는 그 다음 스텝의 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앉아가지고 아이하고 뭐 음식 만드는 소꿉장난 놀이도 하고 엄마 아빠 역할 놀이도 하면서 그래야 이제 상상력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왜 유치원들 유치원 막 보내놓으면 아이가 갔다 와서 뭐 누가 나를 찔렀는데 피가 아야야 하고 났어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꾸며내요. 그럼 유치원에 막 엄마는 득달같이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다쳤냐고 막 그러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막 꾸며낸 거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벌써부터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런데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상상력입니다. 예. 아이가 사이사이에 없는 얘기들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을 하는 것이기 그럼 때문에. 방금 그런 거짓말이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럼요. 특히 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그 유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유치원생들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의 감각에 의존해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너무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어머님들이 막 혼내거나 걱정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여보가 또 우리 여보가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네. 여보 너무 혼내지 마세요. 네. 많이 좀 역할 놀이, 소꿉장난 놀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유아 놀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